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천국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원칙과 상식에도 탈당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자 전병훈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친명의 핵심 인사로 불렸던 유승희 전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자, 이 300명과 함께, 지지자 300명과 함께 오늘 탈당해서 자 제3지대 신당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친명계로 분류되었고 이재명을 지지해왔는데 자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공천에서 그때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천 심사를 했는데 자, 이 경쟁을 한 당시에서 경쟁자에게 낙천했는데 그동안 이권과 관련해서 계속 상대방 후보를 비판했다 하는 이유로 이번에도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니까 적격적으로 자, 이 반발하면서 탈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원칙과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당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이재명 전당에 대해서 사당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지도부와 의견을 그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도 지도부와 다른 생각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끙 앓는 특정인의 사당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를 했던 친명이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유성희 전 의원은 이 삼선 의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공천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또 공천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니까 자 요거야말로 자기 측근들을 또 다른 측근들을 봐주기 위한 공작으로 보고 그래서 반발하면서 자 지지자 300명과 함께 탈당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일보가 유성희 전 의원의 이 탈당 입장문을 임수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방탄에 이재명 방탄에 집중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주요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무소속의 김남국의 가상자산 논란, 최강욱의 암컷 논란 등의 늦장 대응, 여기 뭐 침묵하고 있거나 그래서 대충 어영부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비판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입장문에는 자신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중앙당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적격 판단을 받은 뒤에야 할 말을 한다는 이런 점에서 반성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성희 전 최고위원은 경선 참여 배제가 되는 경선 참여조차 배제되는 상황에서 그간 참아왔던 말을 하는 것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4년 전에 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까지 했지만 자 예비 후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4년 전에 경선에서 본인이 탈락했는데 그걸 다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또다시 본인을 자,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여기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당의 지도자가 원칙과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일관성과 명분이 없으면 당의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의 지도자 바로 이 이재명이 원칙과 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자 사실상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너무나 늦었다는 겁니다. 진작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배지와 관계없이 자 이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이 법의 문제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아마 이재명은 벌써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민주당은 벌써 공적인 이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대대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전병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전병현 전 의원도 민주당이 집단적 광기가 대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자, 이 괴롭히고 있다. 지도부는 방조를 넘어서서 즐기고 있다. 자,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민주당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인데 이거를 자 다양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가지고 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병헌 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는 사천과 반칙 특혜가 판을 치고 후보들에게는 당 대표에 대한 충성 경련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키기에 척도가 되어버린 민주당.
가짜 민주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병현 전 의원도 지금 부적격 판단을 받은 후에 바로 이 나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병현에 이어서 자 유승희 전 삼선 의원까지 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나오는데 예, 이 유승희는 친명이라는 데서 그래서 친명 비명이 그야말로 옆에 줄 서가지고 자, 이재명 옆에 서면은 뭐 자리도 지켜주고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근들을 곳곳에 자리를 꼽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비명계 자리가 부족하면 친명계 자리도 지금 거기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공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재명은 새로운 측근들에게 자리를 준다. 그 새로운 측근들이 대부분 지금 이, 그 97 운동권들이다. 새로운 운동권. 그러니까 이 운동권들이, 자, 86 운동권들은 지난번에 전대협 중심이고, 97은 한총련을 비롯한, 자, 이렇게, 자, 90년대 학번에 70년도 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자, 운동권끼리 충돌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친문도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석도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유승희는 지난 2017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이었을 때, 첫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이재명을 도왔습니다. 자, 당시 원내 친 이재명계는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정성호, 재윤경 등의 손에 꼽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의 여성 지지자 모임인 명랑 여성시대를 유승희가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를 나섰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 토사구팽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앞장서가지고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고 또 거기 지원하는 여성 조직을 만들어갖고 활동도 했는데 그런데 아 이게 완전히 공천에서 완전히 부적격 판정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곳곳에서 이 이재명의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제 공천이 구체화될수록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되게 2선, 3선, 이렇게 선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자, 새로운 이, 말하자면 이낙연 정당은 크게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박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 분열로 민주당이 승리가 가능했는데, 자, 이 왼수인 이낙연이 분당해가지고 폭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수 이낙연.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서 분당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가 분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낙연이가 지금 당을 새로 만들어갖고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난리 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수로 지칭했습니다. 왼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지원은, 선거는 구도와 바람인데, 자, 보수가 두 가지고, 일보수. 그러니까 보수가 진영이 둘에 나눠지고, 진보가 하나면 민주당이 식은 죽 먹기로 승리할 수 있는데, 저 왼수 이낙연이 분당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2대2, 즉 1대1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도 분당을 했고, 이준석도 분당했으니까, 보수도 당이 두개 돼버렸고, 진보도 두 개로 나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파괴력이 없습니다. 거기 제대로 된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낙연 정당에는 거의 대부분의 비명계들이 속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앞으로, 이 이낙연 정당이 오히려 파괴력이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는 큰 치명타를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성이나 전병현이나 나머지 의원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자, 그래서 이낙연 정당의 덩치가 키워지고, 또 만약에 호남에서 지금 이다 후보를 낸다고 합니다. 돌풍을 일으키게 되면, 자, 이재명 지위를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왼수가 지금 사고를 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갈수록 지금 친명까지 탈당하는 상황에서, 자, 최대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